아트 한다더니 왜 빨리 하고 있어?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 작업실이에요. 심은진 씨랑 이제 수미랑 같이 작업하는 작업실인데요. 아, 진짜? 그럼 그 이거 언니가 가지고 나 계집 만들고 그게 만들고 처음이다. 근데 너무 조그만데? 기내용이야. 흔히 있는 저희 작업실 일상입니다. 저 전지를 펼쳐놓고 여기다가 저 전지, 저 내 전지? 암스테르담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우리의 각오를 저렇게 좀 크게 어필을 하자는 거지. 암스테르담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쓸데없어. 진짜 암스테르담 이거 어차피 안 쓸지 않냐? 뒤집어야지. 더럽다 나. 한 장만 쓰라니까. 한 장만, 내 거 한 장만? 근데 너는 안 도와줄 거냐? 근데 이게 한 장이야? 네 장이잖아요. 한 장만 쓰라니까 한 장만. 안녕하세요. 전 쑥스러움이 많은 아티스트입니다. 아, 오빠. 봐봐, 봐봐. 아니, 자, 내 말 좀 들어봐요. 그냥 질문이었다고요. 저 되게 말투가 못 돼서. 예술가적 기질도 확실히 있고 아티스트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고 리얼리티는 가장 나다워야 보는 사람들도 편한데 이 친구랑 있으면 그래도 나다워질 수는 있겠다. 서로 약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분명히 언니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역시도 언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이 공간을 같이 쓰면서. 자전거. 암스테르담 하면 자전거. 자전거 타는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대. 막 다리가 막 여기 있대. 내 머리 위에 있대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흐. 바젤도 가고 싶었어. 저는 그리고 빈티지 마켓도 갈 거야. 왜냐면 암스테르담에 가서 나는 혼자 파리지행 할 거니까. 파리지행이 뭐야? 네가 얘기하는? 내가 얘기하는 파리지행? 머리 안 감은 사람. 암스테르담은 공항만 항상 갔었었는데 경유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고 굉장히 예술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저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. 어때? 뭐? Not bad.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여기다 가. 사인해다. 할 말 있는데. 뭐? 생활비가 0유로예요. 0유로가 뭐야? 영 돈이 없다고? 생활비가 없어요. 그럼 0유로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해? 제가 대신에 주무실 수 있는 집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현지인과 함께 쉐어하시면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 드리면 문화도 이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. 누가 또 있어요? 만약에 살고 싶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으면 영유로로? 아, 낯선 사람이랑 나 못 살아? 야, 뭐 나는 잘 살겠다. 야, 방은 몇 개예요? 그 집은 얼만큼 커요?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없는 거야?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집만 있고 빵으로 그러잖아. 우와 대박. 진짜? 아 진짜 화낼 거야. 아 정말 왜 그래 우리한테. 근데 돈 진짜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? 빵으로? 진짜 빵으로.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? 가수 데뷔하고 한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냈거든요. 아 누가 옆에 있는 거 정말 불편해요. 저 수줍음 엄청 많은데. 수미랑 같이 지내는 거 괜찮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방송이고 또 여기서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. 근데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더 추가로 온다고 하면
언니 멘붕 올 것 같아. 네. 저 지금 약간 걱정스러워. 성별을 불문하고 낯선 사람이랑 사는 것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? 네. 아 피디님 뭐 낯선 사람이랑 살려고 하면 좋겠어요? 전 즐겁게. 아, 좋겠다. 외향적이라 그래, 외향적이라. 알겠네. 한대 때립시다. 현진이랑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. 버티기? 영유로를 12일 버티기. 그래요. 뭐 해봐요. 괜찮아요. 다 할 수 있어. 뭐 이거 뭐 12일 버티는 거 뭐 이거 못하나? 나는 나를 온전히 버리고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돼서 솔직히 거짓말자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. 12일 동안의 여정은 아마 그런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되겠죠. 도전이에요, 저한테는.